저를 먼저 좀 배려해 주셨습니다. 저는 제 유년 시절을 전부 의정부에서 보냈어요.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의정부에서 보냈고 제1시장 뭐 곳곳 의정부 곳곳이 전부 제 놀이터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참 생기 넘치고 시장 어디 가도 특히 뭐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롤이 막 정말 가슴이 설렐 정도로 울려 퍼지고 지하상가에 사람이 미어 터지고 이랬거든요. 그런데 최근 제가 가끔 와보면 최근엔 참 좀 삭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. 저는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항상 그리워 맞이하는 이 의정부가 다시 그때처럼 두근두근한 도시로 깨어나려면 참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굴까요? 저랑 생각 똑같으신가 보죠? 네,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원이 있었다면 의정부 여고의 그 세라복을 꼭 입고 싶었거든요. 거기까지 했으면 우리 전희경 후보의 정말 찐 후배가 됐을 텐데 전학을 가는 바람에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께서 참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전희경 후보 앞으로 의정부가 키워내고 또 의정부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오늘 슬로건도 걸었는데요. 힘 많이 주시고 일 잘하라고 아프지 몸상하지 말고 일 잘하라고 축복의 말씀 응원들 가득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시 송파로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